작가 다자이 오사무에 대하여 본명은 쓰시마 슈지로 1909년 6월 19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대주주 쓰시마 가문의 11남매 중 10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몸이 약한 어머니 대신 어려서부터 유모, 숙모, 보모의 손을 거치며 자란 탓에 정서 불안을 얻게 되었다.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해 귀족원 의원에 올랐던 지방 유지인 아버지로 인해 가문에 대한 경멸을 느끼면서도 유복한 환경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순적 태도에 내적 불화를 겪으며 성장했다. 그는 학창시절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우등생이었으며 17세부터는 습작을 모아 동인지를 발행하며 작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1930년 히로사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문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동경대학 불어 불문학과에 진학했으나 학문의 흥미를 잃고 출석 미달로 제적당했다. 대학 시절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좌익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1948년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화한 문제작 인간실격을 완성. 부조리한 사회현실 속에서 삶의 동기를 상실한 주인공이 물질적 타락과 정신적 황폐화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다룬 내용으로 문단에 충격을 주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지독한 자기 혐오와 현실 비관적 인식을 문학적으로 승화하여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끝내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은 거부한 채 네 차례의 자살 기도를 거듭했던 다자이 오사무는 1948년 6월 13일 도쿄 미타카의 타마강 상수원지에서 내연녀와 함께 투신 자살하며 3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자살로 인해 독자들은 인간 실격의 내용과 작가의 현실을 동일시하게 되었고 누적 판매 부수 천만 부 이상을 기록하며 다자이 오사무를 일본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는 유서에서 아내 미치코에게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싫어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자살 이유를 밝혔다. 나는 그 사나이의 사진 석장을 본 적이 있다. 한 장은 그 사나이의 유년 시절 일하거나 해야 할까 10살 전으로 추정되는 때의 사진인데 굵은 줄무늬 바지 차림으로 여러 여자들에 둘러싸여 그 아이의 누나들, 누이 동생들, 그리고 사촌 동생들로 생각된다. 정원 연못가에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30도쯤 갸우뚱 기울이고 보기 흉하게 웃고 있다. 보기 흉하게? 아니다. 둔감한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귀여운 도련님이군요 라고 적당히 사탕 발림을 해도 괜한 공치사로 들리지는 않을 만큼 말하자면 통속적인 귀염성 같은 것이 그 아이의 웃는 얼굴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감시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언뜻 보기만 해도 몹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정말 섬뜩한 아이군 하면서 송충이라도 털어내듯 그 사진을 내던져 버릴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다. 애당초 그건 웃는 얼굴이 아니다. 이 아이는 전혀 웃고 있지 않다. 그 증거로 아이는 양손을 꽉 쥐고 서 있다. 사람이란 주먹을 꽉 쥔 채 웃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원숭이다. 웃고 있는 원숭이다. 그저 보기 싫은 주름을 잔뜩 잡고 있을 뿐이다. 주름투성이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질 만큼 정말이지 괴상한 왠지 추하고 묘하게 욕지기를 느끼게 하는 표정의 사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괴상한 표정의 소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사진 속의 얼굴, 그건 또 깜짝 놀랄 만큼 변해 있다. 교복 차림이다. 고교 시절 사진인지 대학 시절 사진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대단한 미남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상하게도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교복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하얀 손수건을 꽂은 채 등 의자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고 이번에도 역시 웃고 있다. 이번 미소는 주름투성이의 원숭이 웃음이 아니라 꽤 능란한 미소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걸린다. 피의 무게랄까? 생명의 깊은 맛이랄까? 그런 충실감이 전혀 없는 새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웃음이다. 그냥 하얀 종이 위에 한 장처럼 웃고 있다. 즉 하나부터 열까지 꾸민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겉멋이 잔뜩 들었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경박하다고 하기에도 그렇다. 교태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멋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부적합하다. 게다가 자세히 뜯어보면 여자 같은 미모를 가진 이 학생한테서 어딘지 악몽 비슷한 섬뜩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한 미남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가장 기괴하다. 이제는 나이를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다.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그런 남자가 몹시 더러운 방. 방 벽이 세 군데 정도 허물어져 내린 것이 그 사진에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화롯불에 양손을 쪼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다. 아무런 표정이 없다. 말하자면 쭈그리고 앉아 화롯불에 양손을 쪼이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간 것 같은 정말로 기분 나쁘고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사진이다.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다. 그 사진에는 얼굴이 비교적 크게 찍혀 있어서 남자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마도 평범하고 이마의 주름도 평범하고 눈썹도 평범하고 눈도 평범하고 코도 입도 턱도 평범했다. 아, 그 얼굴에는 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상조차 없었다. 특징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눈을 감았다고 치자 나는 이미 그 얼굴을 잊어버렸다. 방 벽과 작은 화로는 생각나지만 방 주인의 얼굴은 안개가 쓰러지듯 사라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얼굴이다. 만화조차도 안 된다. 눈을 뜬다. 아, 이런 얼굴이었지. 이제 생각났다. 이런 기쁨조차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눈을 뜨고 사진을 다시 봐도 생각나지 않는 얼굴이다. 마냥 역겹고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눈길을 돌리고 싶어진다. 소위 죽을상이라는 것에도 뭔가 표정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사람 몸뚱이에 짐 끄는 말의 목이라도 갖다 붙이면 이런 인상이 되려나? 어쨌든 딱히 무엇 때문이랄 수도 없이 보는 사람을 섬뜩하고 역겹게 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묘한 얼굴의 남자를 본 적이 역시 한 번도 없다. 첫 번째 숙이.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꽤 자란 다음에야 기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육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하고
그저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저에게는 퍽이나 세련된 놀이로 생각되었고 철도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단순히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극히 실용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단박에 흥이 깨졌습니다. 또 어릴 적의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것 또한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차를 타기보다는 지하에서 차를 타는 편이 별나고 재미있는 놀이이니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요커버, 베갯잇, 이불 호청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스무 살 가까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곧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의식주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그런 식은방진 뜻이 아니고 공복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배가 고파도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사람들이 저런 배고프지? 우리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배고픈 때가 없지. 콩은 어때? 카스텔라 빵도 있단다. 라는 등 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저는 천부적인 아부정신을 발휘해 아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고는 설탕에 절인 콩을 열알 정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복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꽤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 고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가서 대접받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대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 시골집에서는 10명 정도 되는 가족 전부가 독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물론 제일 끝자리였습니다. 식사하는 방은 어둠침침했고 점심 같은 때 10명 남짓되는 가족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은 저에게 언제나 으스스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고풍스러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반찬도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별난 것, 고급스러운 것 등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저에게는 식사 시간이 점점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두컴컴한 방의 끝자리에서 추위에 덜덜 떠는 듯한 기분으로 밥알을 조금씩 입으로 가져다가 쑤셔 넣으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일까? 정말 모두들 엄숙한 얼굴로 먹고 있군.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가족이 삼시세끼 시간을 정해놓고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 밥상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알을 씹는 것은 집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닐까?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뭔가 미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어렵고
협박 비슷하게 울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인간이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때껏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 때문에 저는 밤이면 밤마다 전전하고 신음하고 거의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행운아라는 말을 정말이지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재난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중 한 개라도 이웃사람이 짊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즉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사람의 괴로움의 성질과 정도라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괴로움, 그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 그러나 그 괴로움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고통이며 제가 지니고 있는 10개의 재난 따위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아비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은 잘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편하겠지. 하긴 인간이란 전부 다 그런 거고 그렇다면 만점인 게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상쾌할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닐 거야. 그러나 어쩌면. 아니, 그것도 알 수 없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사람하고 거의 대화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살이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 일발에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거북해서 그 어색함을 못 이긴 나머지 일찍부터 숙달된 익살꾼이 되었습니다. 즉 어느 틈에 진실을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따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언제나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 어린 소견에 따른 일종의 서글픈 익살이었던 것입니다. 또 저는 가족한테 꾸중을 듣고 말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소한 꾸중은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아 저를 미칠 지경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말대꾸는커녕 그 꾸중이야말로 말하자면 만세일기,
즉 고대로부터 단일 계통을 이어온 일본의 진리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나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확신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싸움도 자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저에게 욕을 하면 그래 정말이야 내가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되어서 언제나 그 공격을 잠자코 받아들이고 속으로는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구든 남이 비난을 퍼붓거나 화를 낼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예컨대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앉은 쇠등에를 탁 쳐서 죽이듯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정체를 노여움이라는 형태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언제나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성 또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제 언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뇌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웃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삶이라는 것 밖에 내가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돼. 나는 무야, 바람이야, 텅 비었어. 이런 생각만 강해져서 저는 익살로 가족을 웃겼고 또 가족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무시무시한 머슴이랑 하녀들한테까지도 필사적으로 익살 서비스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여름에 혹겹 여름옷 안에 빨간 스웨터를 껴입고 복도를 걸어 다녀서 식구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까지도 그런 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요조 그건 안 어울려 라고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 저도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만큼 더위 추위를 못 가리는 기인은 아닙니다. 실은 누나의 레깅스를 양팔에 끼고 유카타 소매 밖으로 내보여 스웨터를 껴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쿄에 볼 일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우에노의 사쿠라기 동에 집을 갖고 계셨고 한 달 중 태반은 도쿄에 있는 그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마다 가족 모두에게 또 친척들한테까지 정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사들고 오시는 것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도쿄로 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아이들을 손님방에 모아놓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웃으며 물으시고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저는 우물쭈물하다가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갖고 싶지? 하고 누가 물으면 그 순간 저는 갖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것 따위는 없어. 그런 생각이 꿈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준 것은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뭔가를 훔치듯이 쭈뼛쭈뼛 전혀 즐기지 못하고 그러고는 표현할 길 없는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즉 저에게는 양자택이라는 능력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저의 소위 부끄럼 많은 생애의 큰 원인이 된 성격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을 다문 채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조금 불쾌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역시 책인가? 아사쿠사 절 앞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이 쓰고 놀기 알맞은 크기에 정월 사자춤 탈을 팔고 있던데 갖고 싶지 않느냐? 갖고 싶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면 다 틀려버린 겁니다. 익살스러운 대답이든 뭐든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익살꾼 노릇은 완전히 낙제입니다. 책이 좋겠죠. 그냥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흥이 깨진 얼굴로 적지도 않고 수첩을 탁 덮으셨습니다. 이 무슨 실수람.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했어. 아버지의 복수는 틀림없이 끔찍할 거야. 늦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텐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하던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 손님방에 가서 아버지가 아까 수첩을 집어넣으신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드르륵 페이지를 넘겨서는 선물 목록이 기입된 곳을 찾아내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묻혀 사자춤이라고 써두고 잤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이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사자탈을 저한테 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은 일념에 한밤중에 감히 손님방에 몰래 숨어드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과연 저의 비상수단은 예상했던 대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방에서 들었습니다. 그 아사쿠사 절 앞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열어보았더니 이것 좀 봐요. 이렇게 사자춤이라고 쓰여있지 않겠어? 이건 네 글씨가 아닌데, 응? 하고 의아해하다 생각이 미쳤지. 이것은 요조의 장난이요. 그 녀석 내가 물었을 때는 희죽희죽 웃고만 있더니 나중에 아무래도 사자탈이 갖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게요. 뭐니뭐니 해도 녀석은 조금 별나니까 말이요. 모른 척해 놓고는 여기에 이렇게 또박또박 써놨더라고.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그렇다고 하면 될 텐데. 나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지. 요조를 빨리 이리 오라고 해요. 또 저는 머슴이나 하녀들을 서양식 방에 모아놓고 머슴 한 사람에게 되는 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게 하고는 시골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대체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엉터리 곡에 맞추어 인디언 춤을 춰보여서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둘째 형은 사진기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디언 춤을 추는 제 모습을 찍었고 현상된 사진을 나중에 보니 제가 허리에 두른 헝겊의 매듭 부분에 작은 고추가 보여서 그것이 또 온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일 또한 뜻밖의 성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달 신간 소년 잡지를 10권도 넘게 구독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을 도쿄에서 주문해 묵묵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기 있던 연재물 속 엉망진창 박사라느니 또 무슨 무슨 박사라느니 하는 존재와 무척 친숙했습니다. 또 괴기담, 무사담, 만담, 애도 이야기 따위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집안 사람들을 웃기는데 소재가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학교. 학교에서 저는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개념 또한 저를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어떤 사람한테 간파당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죽기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존경받는다는 개념에 대한 저의 정의였습니다.
인간을 속여서 존경받는다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사람한테서 듣고 자기가 속은 것을 차차 알게 되었을 때 인간들이 느낄 노여움이며 복수는 정말이지 어떤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이었습니다.